얘기하지 마세요. 생일은 몇 월 달이에요? 저 3월 달이에요. 엊그제가 생일 달이었네요. 네. 혼자 살아야죠, 그러면. 네. 근데 웃겨요. 사람 물어보러 오지 않았어요? 저요? 또 사람이 하나 보여서 묻는 거예요. 아, 제가요? 나갔어요. 한 사람 나한테 물어볼 사람 있지 않아요? 예. 그냥 간단한 거 있죠. 무당이 돼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닐 텐데요. 그런데 무당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거는 이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예. 정말 강해요. 아버지 쪽은 친정 쪽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쪽은 돗줄이고 엄마 쪽으로는 대신줄이고 근데 누가 그쪽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쪽 안 하고 하니까 삶이 지금 이러잖아요. 힘들잖아요. 평생 뭐 57이시라 하셨잖아요. 네. 정미생 양띠. 네. 거기에다 또 금년부터 환갑까지 쓸 4년짜리 큰 운까지 치고 들어와가지고 컨디션도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부인병 관리해요. 부인병이라 하면은 갑상선, 유방 아래쪽 관리해요. 예. 특히나 아래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럴 때 운이 넘쳐 있을 때 이럴 때 병이 들어오는 거고요. 굉장히 강해요. 참 초상이 두 건이 있었을 텐데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거 말고 한 5년 내로. 5년 내로 돌아가신 분은 주위에. 아니 집안이지. 집안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저희는. 5년 아이 아빠 쪽. 아이 아빠 쪽 5년 내로 돌아가신 분은. 그리고 머리 묶고 다녀요. 그 귀에 복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다녀요. 이렇게. 아 귀가요? 응. 아, 저 귀가 되게 못생겼다던데. 귀가 잘생긴 거는 뭐 옷도 서고 막 그런답니까? 부처님 귀가 잘생겼다고 그러죠. 네. 부처님 귀 갖고 있는 사람들 봐요. 사는 거 보세요. 잘생겼는데 대부분이 힘들게 살아요. 열의 아홉이. 궁금한 건 물어요. 아 올해 저희 딸이 저의 큰 딸이고 작은 딸이 있거든요. 작은 딸 몇 살입니까? 걔는 작은... 운이 넘쳐 있네. 마음자리가 산란할 텐데요. 사람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몇 살이에요? 지금 24살 경진생. 용띠. 네. 데리고 있어요? 예. 큰 딸은 그나마 이해가 돼. 작은 녀석은 컨트롤이 안 돼. 아니 안 돼요. 제가 엄마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엄마도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신적이나 이런 면이. 근데 그 녀석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맞아요. 엄마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걔는 집안의 서열이 막내가 아마 1번이고 예, 예. 엄마가 2번이고 쟤는 2번도 됐다 3번도 됐다 하는 아이고. 예, 예. 아닌 사람이 인연이 들어와 있네요. 아 딸한테. 그리고 또 아닌 것을 하려 하고. 뭐 합니까 학생?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생일이 언제예요? 11월 5일. 음력? 예. 법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걔도 이제 간호과를 나왔거든요. 좋지 그것도. 예, 나서 지금 이제. 쟤도 간호사지? 예, 예 쟤도 간호사고. 조무사 이게 아니라 간호사. 간호사. 예, 걔 좀 둘째 딸도 간호대학 나와서 나왔는데 걔는 이제 보건직 선생님 하려고. 공무원, 그러니까 법을 다루고 이런 얘기를 내가 좀 전에 꺼냈잖아요. 그건 뭐냐면 공무원이거든. 걔는 공무원 쪽으로 가야 되거든. 네, 걔는 그렇게 갈. 걔는 병원은, 걔는 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가서 거의 수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뭐 대학병원에서도 갈 수 있는데도 걔는 공부를 하겠다더라고요. 저도 계속 제보고 공부를 하라 하고. 그래서 이제 걔는 옛날에 교대 갈라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나는 교대를 갈려 해서 떨어져서 간호대를 갔으니까 학교를 가야 된다 해서 지금 보건직 선생님 시험 치려 하네요. 그래서 못 이겨. 근데 그의 어떤 그 패턴을 뭐 자기 알아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많아. 이게 뭐냐면은 공부해야지 지가 목표를 설정해서 해. 근데 가다가 꺾여.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별을 하셨지만 아저씨 성씨, 애들 아빠 성씨는 뭡니까? 설씨. 고향이 어디세요? 아빠. 아빠는 그러니까 마산. 할아버지, 그 시아버님도? 예. 마산. 창원. 창원 마산. 엄마 떡 냄새가 펄펄 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정성 좀 들이고 살았는가 보다. 산 좀 가서 좀 산에 가서 좀 빌어줘요. 제가.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가야겠지. 자기가 가서 빌면 뭐 하나 씌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녀석, 둘째 녀석. 걔는 그냥 공무원도 9급, 7급 뭐 이렇게 있잖아. 걔는 서열이 좀 높아야 되거든. 끊임없이 그 욕심이 있을 거야. 근데 왜 산에 가서 빌어주라고 하냐면은 산은 조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산에 가서 빌어주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직성이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내면에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게 강하,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가시네로 나왔잖아. 예. 원래는 사내거든. 근데 남자라면은 힘이 있을 거고 있는데 마음은 사내야. 몸이 안 가르쳐주는 거지. 이해가시지? 예. 그래서 아이가 뭐 간호를 전공했다지만 그 부인과 쪽으로도 약해.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이나 그런 거 걸릴 때 그럴 때는 진짜 엄마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다녀야 돼. 왜냐면 엄청 까칠할 거거든. 그리고 또 굉장히 아플 것이고 사내로 나올 놈이 가시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 그 집안에 사내 우벌이 있으면 조상님 자리에서 그 사내 산을 훼손했다든가 산에서 나오는 거를 뭐 함부로 잡아먹었다든가 이런 벌이 있으면 후손들이 꺾이거든. 대다가 꺾이고 대다가 꺾이고. 근데 걔는 좀 산에서 좀 정성 좀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서 꼭 산에만 갈 게 아니라 절에도 가면 산신각이 있죠. 예. 삼성각 산신각 산신전에 많이 빌었죠. 그 정도는 본인도 빌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저가 산에 아 절에 가서 산신각 꼭 빌어요. 많이 빌어드려요. 그리고 꼭 빌 때는 가서 뭐 한 것도 좋지만 찹쌀 3kg나 5kg 아. 끊어서 그 찹쌀 봉지에 거기다가 이제 아이 생년월일 쓰고 예. 사주 적어서 올려놓고 아, 예. 그래서 3일을 한다 이러면 3일간 5일을 한다 5일간 그날 시간 정해서 뭐 사시면 사시 오시면 오시 정해가지고 3일간 이렇게 최소한 3일 정도를 빌어주셔. 아, 예. 그리고 문서가 보여. 문서가 보인다는 거는 시험 같은 걸 준비하고 있으면 시험이 되겠지. 빌어주셔. 아, 3일간 계속 뭐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라도 아, 예. 산신각 가서 대웅전에 계신 큰 부처님 말고 산신각에. 저쪽에 홀대에게 한쪽에 놔둔 산신각에 가서 예. 꼭 빌어주셔. 아, 검색하면 3일 연달아 가야 되겠네요. 시간 맞춰서. 아,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예. 그렇게 3일 해봐요. 웬만한 굿 한 번 한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니까. 이왕이면은 창원 마산 쪽이면 더더욱 좋은데 그쪽에까지 뭐 이렇게 시간 맞춰도 매일매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근 사시는 곳에서라도 그렇게. 그래서 꼭 본향을 꼭 들어 불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창원 마산 그쪽에도 가장 큰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산신하고 합수 받으시라고 꼭 그렇게 거기 산신을 꼭 불러야 돼. 아... 이해가시죠? 예, 그럼 거기 산신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인근 사시는 데서 기주님 사시는 데 가서 산신각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산 신령님들하고 같이 좀 저희 자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분을 꼭 호명하라는 거지. 기존에 계신 그 절간의 산신각에는 그 산신이 계시는 거고 그분을 꼭 청해서. 왜냐하면 거기 아이 아빠 쪽에 본이니까. 싫든 좋든 아이 승씨는 아빠 쪽이니까. 예, 예. 그럼 뭐 아빠 같은 경우는 창원에 계시니까 모악사님에는 뭐 모악사 그렇죠. 신 그런 식으로 걔는 정말 엄마가 걔는 빌어줘야 돼. 아니 걔는 제가 가져가지고 날 때도 아, 가질 때도 팔공산에 기도 다니다가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8개월이 제가 될 때까지 지금도 눈에 보면 신이 그릉그릉거리는데 누가 무당이 안 돼도 안 불려도 된다고 그랬을까. 어머 무당이 되셨으면 부산이면 부산, 뭐 울산이면 울산, 대구면 대구 내노라는 무당 되셨을 겁니다. 아, 예. 친정 엄마 쪽이 굉장히 강해요. 아, 대신 주력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 쪽엔 도줄이고 그래서 엄마 쪽에 그 할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따 내 점 좀 봐줘. 이거 끄고 나서 내 거 점도 봐줄 수 있을 거라고. 그만큼 세다고. 아 제가 예. 느낌 정확하시단 말이에요.
부동산 같은 거 아직 무슨 일 해요? 저 학습지 선생님 한. 그게 돈이 돼? 안 돼요. 왜 그걸 해? 그게 이제 돈이 안 돼서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보험회사 다니거든요. 보험회사가 조금 생각보다는 그냥 딱 많이는 안 줘도 조금씩은 저한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치. 해줘서 제가 이제 저도 안 그래도 작은 이렇게 항상 뭐 할머니가 이렇게 뒤에 따라다닌다 하던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죽지 않을 만큼씩은 해주니까 딱 그만큼만 예, 딱 그만큼씩 그래서 저도 이제 욕심은 안 내지 옛날에는 잘 살고 막 이럴 때는 저도 막 좀 그랬는데 이제 이혼하고 혼자 있으니까 애들 아빠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애들 아빠는 용띠니까요 60 됐네 근데 안 맞아서 안 맞는 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극과 극을 서로 물과 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죠? 그렇구나 근데도 지금 남자가 하나 보이는데 네, 몇 살? 그 친구는 지금 연애해야 될 겁니다 그 친구는 52 나빠 5살이나 연하잖아 예. 하긴 그것도 엄마 복이야 근데 거기도 그냥 그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사죠 욕심내지 말고 근데 그 친구는 거기까지. 가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가정 없었어? 그러니까 욕심은 자기가 내실 거야 근데 거기까지 욕심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만나고 가끔 이렇게 뭐 사랑도 나누시고 마음적으로 의지도 하고 또 여자도 되시고 그냥 가끔 보는데 그 친구가 어리지만은 잘해요 저한테 이렇게 의지가 제가 되는 거지 그 생일이 그 친구는 생일달이 몇 월이야? 10월달? 네 인성은 바르니까 인성은 바로 그냥 인성이 바르다는 거는 인예가 있는 친구지 따뜻할 것이고 예. 밥 먹을 때 지 주둥이에 먼저 안 넣고 자기 입에다 먼저 넣어줄 것이고 그럼 자상함은 있을 건데 근데 약간 이기적이야 걔도 엄청 이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보이지 그게 그래서 제가 근데 뭐라 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되게 어려워하면서도 좀 그렇게 하자 그 친구가 지금 아마 가정적으로 되게 안 좋을 거예요 GT 같으면 GT 부동산 관련한 그런 것도 좀 공부 좀 해요 저요? 왜 사람이 승신은 뭐예요 참? 저는 근갑니다 근세권 근, 권 권? 예. 근, 권 권 안동권 씨? 예. 우리 권식이 주님이 본인 거를 잘 쓰지를 못하는 것 같아 본인의 비주얼을 갖다가 잘 못 써먹는 것 같아 뭔 이 비주얼의 학습지 선생님이고 뭔 이 비주얼의 보험이야 뭐 그분 그 하는 일들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정말 아는 것도 없어 근데 권식 기준님한테는 신뢰라는 게 있어 네.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뭐지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이 있어 보이고 배워 보이고 정작 까보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그런 게 포스가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론 어디 가든 학습지에든 봄에든 적용이 되겠지만 더 큰 쪽으로 가는 게 나 현명한 거 아니? 잔돈을 버느냐 목돈을 버느냐는 선택의 차이인 거죠. 보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국이 원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을 갖다 들고 또 천상 여자예요 외모는. 네. 근데 저 안에는 그 내면에는 그 자존심 강한 장군님, 신장님, 아저씨들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뭐야? 수그려야 되고 좀 해줘 이거잖아. 돈이 되지만 정말 죽기보다 싫을 거야.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러니까. 봐요. 백로가 노는데 백로가 근처에 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백로로 착각하는 수도 있대지만 백로급이 백로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준 백로는 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큰 물에 가 계시라는 거지. 본인을 귀하게 여기고 또 큰 물에 가 근처에 갔다 보면 큰 사람들이 본인을 귀하게 여기고 팁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예. 부동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배워봐요. 경매 같은 것도 좀 배워봐서 꼭 내가 진짜 경매를 하고 막 이러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자리에도 가요. 그럼 경매 같은 걸 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화 같은 걸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뭐 그걸 늘려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57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나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을 어디서 찾을까요? 지금 만나는 그 친구가 본인 그런 거 없잖아. 여자가 뭐예요? 기댈 수 있고 나를 품어줄 수 있고 금전적으로 뭐가 됐건 나를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남자지. 이것만 달렸다고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인연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제 이혼한 지 한 10몇 년 되나 놓으니까 아 나도 이제 좀 기대고 그 전에 그런 느낌을 몰랐는데 이제는 저도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천상 주위에서는 저 뭐 여자라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이제 근데 평생의 그 외로움이라는 건 기준님의 몫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거는 기준님 스스로가 나는 이렇구나 인정하고 순응하는 게 제일 네, 빨라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보세요. 나를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뭐 각지 이거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죠. 적당하게 어느 정도 유대관계 가지시면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고 꽃이라니까요. 시은 일곱 먹었는데도 고운 꽃이에요. 제 눈에도 보면은 남들한테는 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 쪽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류에서 만나게 되고 인연을 갖게 되실 거니까 내가 꼭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 사실 사주도 제가 좀 보거든요. 무당됐으면 큰 무당됐다니까 자꾸 그런다. 저는 이제 글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명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따가 내 거 이거 끄고 내 거 좀 봐주고 그래서 하는데 타로도 같이 하는데 단골들이 좀 있어요. 그걸 그쪽으로 풀으시면 더더욱 좋고요. 근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게 조그마한 자취 같은 거 아니면 사주 카페 같은 거 뭐 그런 거? 예예 예.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것도 괜찮죠. 나이가 들어서 괜찮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꼭 뭔가 무속적으로 풀어줘야 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 인연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면은 또 소개비도 넉넉하게 받으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다 이 감이 와. 아, 저 사람은 어떻겠다. 이게 느껴져가지고. 나 무당으로 잘 불리겠어요? 신혜생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건 잘 감을 안 해요. 7월 칠석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오시고요. 법사 출신이 법사 하시면 딱 되겠네요. 법사는 아니고 박수예요. 아 예. 어저께 작두 타고 내려왔다니까요. 그래요. 아까 말씀 그렇게 이 작두예요. 그거예요. 변화의 시기가 왔고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물론 사람 인간 고려가 어차피 겪어야 되니까 보험하는 것도 맞지만 물론 타로 그런 거 뭐 그 사주 카페 같은 것도 내가 하다 못해 샵 얻을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어느 날 저가 돈이 하나도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게 신이고 조상 풍파고 신의 풍파인데 그럼 누군가 나한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글을 할 때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조금씩 진짜 샘물처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지금은 이제 저도 원룸에 살거든요. 이렇게 사는데. 이제 저도 제 글을 이제 많이 내려놔. 옛날에는 제 하고 싶은 거, 제 사고 싶은 거 다 샀던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아, 다 해봤잖아. 저 별로 뭐, 갈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놔다 보니까 조금씩 돈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 조금씩. 근데 이제 학습지 선생님 정말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물 갈아탄 지 지금 제가 17개월 됐는데, 제가 생각하죠. 이달은 어디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연결되는 게 또 내가 공부 가르치러 가는 거기서 또 연결이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한 집만 열어도 한 달을 살 수 있는 거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 참 신이 나한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끔을 해주는 거예요. 가만 봐봐요. 그냥 일반 직장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겪게 되는 일들로 자꾸 열어지잖아요. 예, 예. 그게 뭐냐면은 무당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인간 고력.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는 게 우리들의 첫 번째. 그 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대로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 아까 그 시월생 그 친구가 이제 되게 바른 성격인데 저를 보면은 만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보통의 사람의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인간관계들을 맺어보면 다 내가 100%해야 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왜 그러시냐고 그냥 한 길만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별로 안 무섭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만나도 대화가 되니까 저 입장에서는. 문서가 들어와요. 문서가 하나 보여지네요. 문서라는 거는 좋은 사람이겠죠. 집이나 이런 문서가 아니라 이거. 좋은 사람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새로운 사람이 권식이주님을 어드베이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지금 저 사람은 아닌가요? 에이 뭐래요. 아니 학문을 하셨다면서요. 근데 참 학문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명리나 영 그런 것도 저도 뭐 세월이 있으니까 무당 18년 차니까 공부는 저도 했겠죠. 근데 명리나 이런 거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뭐가 안 좋다 이러면 풀어준다든가 구술한다든가 뭘 한 부적을 쓴다든가 우린 뭐가 있잖아요. 역학자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게 없으죠. 풀어준 게 이러고 이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뭐 이러고 이러고 다음번엔 조심하시고 언제 이런 걸로 떨어지거든요. 보세요. 권 선생님이 공부했잖아. 미구, 거긴 자구. 잠이 충이라는 걸 모르는 그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충이라는 걸 당연히 모르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인지를 해야 돼. 안 맞는다는 거거든. 안 맞는다는 건 내가 거기 인연을 갖다 보면 내 건강도 안 좋을 것이고 내 금전적인 것도 안 좋고 물론 거기서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정작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거든. 그거를 안 놔. 사람의 마음에.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건 못 나가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또 뭐냐면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요. 좋은 기운이 절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과감하게 저는 그 정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정리가 되면 새로운 좋은 게 온다는 거죠. 좋은 인연이. 그렇죠. 그걸 몰라요. 아, 그쵸 하면서도 몰라 정작. 이제 지금 57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운이 좋은 운들이 오네요 그러면은. 예, 작년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2, 3년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예, 정말 힘들었어요. 저 살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나중에 말입니다. 정말 할머니 쫓아다니는 할머니한테 대우 좀 해드리려면은 작게라도 딱 그 할머니 몫으로 만조상들 필요 없이 그냥 본인 쫓아다니고 수호신같이 다니시는 그 할머니 몫으로 떡 한 줄을 쪄놓더라도 아니면 매한 고기를 퍼놓고 무나무를 한 가지를 할 망정 딱 그분한테만 드려요. 그리고 누가 혹여라도 뭐 명품 같은 거라도 뭐라도 하나 사주면은 그 할머니 목으로 마음속으로 할머니 겁니다. 이거는 신이란 존재들이거든요. 신이란 존재들은 당신들을 알아드릴 때 가장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면 저한테 또 그만큼 좋은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하시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참새지만 백로 노는 데 가서 노시라고요. 백로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 문서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잠깐 만나세요. 3월생이세요. 공부 보니까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도 해서 애들이라도 가진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원래는 못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평생에 내 거 없다 생각하시고 만나시라고. 네. 근데 지금 남편 이제 그 남편이 지금 물려받은 그 물 때문에 지금 조금 이렇게 관제가 그렇게 세게 들어와요. 예, 그 양반 용 뛰시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와주고 이렇게 머리를 틀어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저 밖에 있는 딸들한테 이제 아빠가 다 주겠다 이게 정리가 되면은 니한테 내가 주겠다 하는데 아 그게 좀 잘 풀려야 될 건데 참 잘 안 되네. 아저씨가 용띠잖아요. 생일이 언제예요? 6월생. 자기네는 싸울 때 치고받고 안 싸웠어요?
아니요.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아, 그것도 답이겠지. 왜냐면 똑같거든. 빠바방, 빠바방이거든. 우리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한 집에 살면서 8개월 동안 말을 안 해봤어. 작은 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아이 아빠한테는 제가 금이야 오기예요. 자기도 필요 없고요. 우리 건식이 주님도 필요 없고 둘째도 필요 없습니다. 온리 유체예요. 제가 그러니까 딸바보. 딸바보라는 얘기가 딱 제 죄를 보고 하는 건데. 근데 아시잖아요. 삼재 또 더군다나 6월생이야. 또 삼재 관제까지 치고 들어오고 죽으라는 형국이니까 기도 많이 해요. 가서 어디 가서 굿 좀 해줘라, 치성 좀 해줘라 이러고 싶은데 그냥 기도 좀 많이 해드려요. 제가. 아니 반무당도 무당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빌어야 되지만 자기는 이렇게 빌어도 들어줄 거예요. 아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예. 꼭 필요하게 빌어주시고 그리고 아이 아빠가 정말 아이들한테 준다 이거는 정말 진심일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당신 운세가 너무 사나우니까 안 되고 있는 거지. 또 6월생이 6월 전에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6월 넘어가면 조금 안 좋은데. 아 그래요. 언역으로의 오늘이 4월 2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좀 좋은 일들이 생겨야 지금 법에서 뭐가 좀 기다리는 것도 제가 있거든요. 있어서 그게 이제 저 생각에는 다음 달에는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그쪽이 아마 나도 맞길 바래요. 나도 5월에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권 선생님이 본인이 무당 했으면 이렇게 안 산다. 잘 살을 건데. 그리고 많이 빌어주셔야 되는 이유. 아까도 둘째 얘기했죠. 큰애째는 좀 괜찮아요. 둘째는 신에서 너무 이뻐하는 게 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유별난 겁니다. 아, 그래도 뭐 칼이에요, 칼. 뭐 본인도 누가 보면 칼이라고 해요. 근데 아, 본인보다도 본인보다 더하잖아 아이가요. 네. 어릴 때부터 걔는 애기 할머니 같은 애였거든요. 어렵더라고. 애늙은이. 애늙은이.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걔는. 먹는 것도 그래요. 보험하신다고 했지만 이제 부인병들 관리하시고요. 건강 왜냐면 금년 1월 1일부터 큰 운이 들어오면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깔아진다는 거 있죠. 예, 예. 그냥 누우면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27일 제 코로나 겪고 난 뒤가 되니까 1월 3일 그때 이후부터 지금 계속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라는 게 또 이렇게 적당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운이 넘치고 있거든요. 그 넘치는 게 이렇게 병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아. 관리 잘 하세요. 아, 봄일은 그냥 조금씩 해도 괜찮겠어요. 봄일도 하시면서 그렇게 좀 그 돈이 막 돌고 그러는 그 경매 같은 데는 그런 거를 입찰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일단 매천이고 매덕씩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이잖아요. 가시라고. 배워볼게요. 가셔서 한번 배워보시고 그런데 가시게 되면 정말 있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많이 빌고 살아요. 무당 맞다니까요. 제가 하는 이거는 괜찮네. 그럼 타로 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그런 샤파 해도 되고 예 그렇게 하려고요.